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간단하게만 메이크업 해주고 아이 메이크업은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왠지 안할것 같아요. 그냥 피부 표현 위주로 간단하게만 메이크업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케어는 다한 상태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파운데이션을 좀 사용해주려고요. 그동안 너무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거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인데 요즘에 이제 좀 매트한 재질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거 오늘은 촉촉한 요 파데 사용해주겠습니다. 여드름이 생겼어요. 여드름이 올라와가지고 짜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두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요거 피카소 스패츌러 요거 같이 사용해줄 거예요. 요거 써보신 분들 있나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되고 되게 얇고 고르게 발려가지고 되게 놀랬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같이 사용해줄게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파운데이션을 바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이거를 꼭 사용해보고 싶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을 포기하고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근데 저 진짜 시간이 없어요. 없는데 최대한 빨리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거 살짝 뭔가 긴장돼. 저는 이게 한 번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펴줍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스펀지로 두드려줘요. 커버가 안 되지가 않아요. 한 겹, 그러니까 물론 한 겹으로 되게 얇게 얇게 발랐는데 커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고르게 한 겹으로 딱 뭔가 얇게 밀착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력도 되고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뭔가 자연스럽죠? 약간의 윤광이 돌면서 이 파운데이션 자체가 약간 글로우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좀 촉촉해 보여요. 제가 기초를 그렇게까지 촉촉하게 한 편은 아닌데 얘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촉촉해가지고 좀 이렇게 윤광이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겹으로 좀 커버가 덜 된다 싶을 때는 한번더 올려줍니다. 자꾸 해봐서 컨트롤이 내 손에 익힐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외곽부터 펴주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외곽부터 먼저 바르는 게좀더 커버가 말끔히 되는 것 같네. 코에도 바를 때 제가 이거 좀 약간 의심했던 게 코에는 좀 뜨지 않을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에도 의외로 되게 잘 발리고 깔끔하게 발라서 되게 발려서 되게 놀랐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해주고 그냥 두드리면 돼요. 하면 진짜 하나도 안 떴어요. 여기 코 끝에도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여기가 항상 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끼고 되게 진짜 말짱해요. 그 생크림 바르는 것처럼 되게 매끈하게 발려요. 제가 한창 건조했을 때 여기가 완전 벗겨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하니까 조금 뜨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고 피부 컨디션이 살짝 좀 괜찮을 때 바르면 완전 진짜 완전 최상의 진짜 컨디션? 완전 최상의 컨디션 피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되게 일정하게 완전 잘 발렸죠. 또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 바른 날은 진짜 그 피부 약간 지속력? 지속력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리고 무너지는 게 확실히 달라. 무너지는 게 확실히 깔끔하게 무너지고 진짜 더럽게 안 무너져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좀만 줌해볼게요. 완전 깔끔하게 발렸죠?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딱 닦아주면은
이렇게 딱 닦아주면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되게 관리하기도 좋고, 그냥 닦아놓고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꾸쉘 컨실러. 그리고 여기 잡티 같은 거. 나뭐할 얘기가 있었는데? 뭐였더라?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 침대 시트 있잖아요. 침대 시트랑 베개 피 위에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길긴 하지만 그것도 엄청 길진 않잖아요. 약간 중단발에서 살짝 긴 정도인데 요 정도거든요? 해봤자? 요 정도? 근데 머리카락이 진짜 잘 빠져요, 요즘. 그리고 머리 감을 때도 진짜 많이 빠지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1년 전, 1년 정도 된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에 최근에 진짜 잘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이 먹어서 그런 건가? 근데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예전에는 이제 일어나면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어나서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자면서 머리를 막 잡아뜯나 봐요.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원래 머리가 기면 길수록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머리카락. 그리고 제가 여기 점이 있는데 이거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가려줘요. 언젠가 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상처. 그리고 여기 제가 여드름 났다고 한 여기 부분은 그냥 위에다 터치로 이렇게 해서 가려줍니다. 피부표현 어쩔? 너무 예쁜데? 그 다음에 눈 밑에. 오늘은 그냥 가볍게만 그려주고, 샤이닝 린넨. 요거를 이렇게 두툼하게 발라줍니다. 파우더 처리는 안 해줄 건데, 아무래도 조금 머리카락 닿는 부분? 이런 부분 좀 거슬리니까, 파우더가 사라졌어요. 파우더가 안 보여. 파우더 못하겠다. 빨리 해야 돼, 빨리. 눈썹. 스틸라 거.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코랄 위주? 코랄 위주 색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핑크색 느낌? 핑크 색깔? 약간 그런 핑크 느낌의 섀도우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뭐가 잘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제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코랄이 또 예쁘고, 어떤 거는 핑크 느낌이 예쁘고, 이왕이면은 약간 웜쿨 그런 편견 안 가지고 그냥 제품이 예쁘면 써보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코랄 쪽보다는 확실히 핑크 느낌이 좀더 손이 많이 가지 않나. 제가 이것저것 뭐 아이 쇼핑하거나 막 제품 보고 있으면 대부분이 약간 쿨 느낌인 거예요. 요즘 보는 게. 약간 섀도우도 그렇고, 립도 그렇고, 약간 핑크 느낌? 쿨 느낌으로 좀 요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쿨톤병인가요? 그래서 진짜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정말 웜 계열의 섀도우를 진짜 많이 봤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 않고, 계속 바뀌나 봐요, 마음이. 오늘도 짝짝이가 아닐지 좀 약간 겁이 나는데. 그래서 뭔가 자기 톤 알고 있는 분들 보면 되게 뭔가 부러워요. 나는 뭐 웜톤이어서 웜톤 계열을 되게 잘 쓰고, 쿨톤이어서 또 쿨톤 계열의 그런 색감을 되게 잘 쓰고, 뭔가 그런 거 되게 뭔가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제 톤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댓글로도 그러고, 저한테 웜톤이세요? 쿨톤이세요? 물어봤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 톤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한 번쯤 그런 거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 제가 제 톤을 잘 몰라가지고. 왜냐면 어떤 거는 근데 또 되게 쿨톤이 안 어울리거든요? 어떤 건 되게 안 어울리는데, 또 어떤 건 되게 잘 어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그거 퍼스널 컬러 받아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짝짝이일 수밖에 없는 건가? 물. 제가 요즘에 감기 걸려가지고 최근에는
최근에 감기가 다 나았어요. 다른 때보다 되게 짧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잘 챙겨 먹었거든요. 팡콜도 챙겨 먹고, 쌍화탕도 챙겨 먹고, 하루에 두 개씩 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정도인가 다 나았어요. 원래 제가 되게 일주일 가거든요, 감기 걸리면. 원래 한 3일인가 다 나았어요. 오늘 섀도우 안 하고 그냥 뷰러하고 마스카라만 할게요. 이렇게 뷰러까지 해줬습니다. 이거 에뛰드 생얼카라. 이거는 제가 아이섀도우 안 하고 정말 내추럴하게 아이 메이크업 하는 날에 바르는 거예요. 뭔가 자연스럽게 그 속눈썹이 길어지고 되게 컬링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러셔는 요거. 스킨푸드 그 치크 케이크 트윈인데 애프리콧 요거트. 저 오늘 이거 처음 써봐요. 여리한 핑크 느낌. 그래서 처음에 요거 앞에 있는 약간 복숭아 색깔? 진짜 안 묻어 나오는데? 보일까요? 거의 안 보여. 보여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티가 거의 안 나죠. 이게 지금 화면에서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살짝 연하게 느낌이 있어요. 완전 여리여리해. 근데 이게 잡힐지 모르겠다. 근데 완전 여리여리하게 발색되네. 티가 거의 안 나죠. 입술은 제가 지금 각질 제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뭘 발라도 찔것 같아요. 헤라 란제리 발라줄게요. 여기 점을 좀 포인트 줄수 있게 이렇게 찍어주면 끝! 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완전 너무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를 올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간단하고 내추럴하게 메이크업 할때 이거 스패츌러 되게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피부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브러쉬를 잘못 쓰거든요. 브러쉬 쓰면은 다 뜨고 결이 다 남아가지고 항상 다시 지우고 다시 하게 돼요.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 스패츌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또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